LA시 브릿지 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노숙자 임시 쉘터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산보다 건설 비용은 더 들어갔지만 수용 인원은 계획보다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번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을 일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운타운 엘푸에블로 역사공원 옆에 들어선 세 채의 트레일러. 노숙자 임시 쉘터 프로젝트의 첫 쉘터입니다. 수용 가능한 노숙자 수는 45명. 한 채에 15명씩, 두 채는 남성이, 한 채는 여성 노숙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는 세탁시설과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번 임시 쉘터가 노숙자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임을 강조했습니다. And yes, with this beautiful deck, that many of us came here to help add some of the benches to and build with our own hands. 앞으로 15개 지역구에 들어설 쉘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언론들의 관심도 첫 쉘터의 성공에 쏠렸습니다. 당초 브릿지온 프로젝트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엘프에블로 쉘터에만 240만 달러가 소요돼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산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쉘터 건립 지역으로 13지구와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가 유력한 가운데 한인타운과 나린 허브에슨 시의장은 한인타운 내 후보 부지 쉘터 진행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Just this past Friday, the MacArthur Park Neighborhood Council unanimously approved placing that site. Yes, this is hard, but as long as people are in communication, resolution is possible. 하지만 임시 쉘터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프에블로 쉘터 노숙자 수용 가능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60명에서 45명으로 준 반면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한인타운의 쉘터 운영 계획 역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쉘터도 노숙자를 남녀로만 구분할 뿐 어떤 노숙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쉘터 운영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LA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내 쉘터 수정 조례안 처리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첫 번째로 시험대에 오른 엘프에블로 쉘터 운영 성공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